3단원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을 할 거야. 실제적으로 중학교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. 왜 그러냐면 이 문자와 식 단원을 알아야지 그 이후에 나오는 방정식이라든가 함수라든가 2학년, 3학년에서 나오는 식의 계산을 잘할 수 있거든. 그래서 이 단원은 실질적으로 중학교 전반적인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야. 그 다음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말이 좀 빨라질 때가 있을 거야. 그럼 아, 선생님이 오늘은 참 할 말이 많구나. 수업을 많이 하는구나. 이렇게 하고 그때마다 좀 집중을 더 해줬으면 좋겠어. 자, 문자식은 이런 거야. 우리가 수학이라는 건 규칙이고 약속을 했잖아.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켜야지 따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 문자식 단원도 마찬가지야. 앞으로 곱하기하고 나누기 기호를 생략해서 쓸 거야. 그런데 생략할 때도 아무렇게나 생략하는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해줘야 돼. 그래야지 내가 보나 다른 사람이 보나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. 자, 첫 번째 문자와 식은 그러면 왜 쓰느냐? 문자를 쓰면 어떤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기 편해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. 자,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 정도 되지. 14살인 소미가 X년 후에 몇 살이 되느냐? 그러면 14 더하기 X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10년이면 10 더하면 24살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이야. 그래서 문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수량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나면 편하게 살 수 있다. 이런 얘기지. 만약에 한 개에 300원 하는 아이스크림 X개의 값이 얼마냐? 그러면 300 곱하기 x1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한 개면 300원이 되는 거고 두 개면 600원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. 자, 그 다음에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게 나와. 자, 선생님이 한 쉽게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할게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100km야. 그런데 시속 50km로 가면 몇 시간이 걸릴까? 그럼 딱 보면 뭐 100km 가는데 시속 50으로 가니까 2시간이 걸리겠지. 자, 앞으로 문자식 방정식을 풀 때 이 그림을 잘 기억해둬. 그래서 위에는 거리, 밑에는 속력, 이게 시간. 그래서 이거를 거속 시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. 자, 거속시 문제에서는 그럼 요 그림, 요 그림하고 저 식을 딱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머릿속에 알아둘 건 2분의 8은 4야. 자, 8km 거리를 시속 2km 가면 4시간 걸려. 그러면 2하고 4 자리 바꿔봐봐. 8km 거리를 시속 4km로 가면 2시간 걸려. 자, 자리 바꾼다는 거 꼭 알아두고 또 하나 이쪽 부분은 두 개 곱하면 돼. 이 부분은 두 개 곱하면 돼. 그래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고 속력하고 시간은 서로 자리 바꿔도 답을 구하는 데 지장이 없다. 꼭 알아둬야 될 문제야. 그럼 이런 거야. 이제 식에서 이렇게 나온다고. 예를 들어서 8km 거리를 시속 x시간으로 갔을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. 그러면 x분의 8 이렇게 쓰면 되고 그 시간을 y라 그러면 여기다 y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. 그래서 이 시속, 거리, 속력, 시간에 대한 문제는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. 자,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다섯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수 곱하기 문자가 있다 이런 얘기야. 5 곱하기 a가 있어. 그러면 요 곱하기를 생략하고 문자를 앞에 써주고 이렇게 써준다. 5a 그러면 5 곱하기 a란 뜻이야. 또 1 곱하기 문자가 있어. 1 곱하기 b가 있어. 그러면 1p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을 생략하고 그냥 b만 쓴다. 그러면 아, 앞에 1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야. 또 하나 마이너스 1 곱하기 c가 있어. 그러면 마이너스 써주고 1은 안 쓰고 c만 쓴다. 그런데 조심할 거 있어. 0.1 곱하기 b가 있어. 그럼 얘는 0.1 안 쓰고 이렇게 쓰면 틀린다. 여기냐면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1만 생략하는 거지 나머지 것들은 다 써줘야 돼. 그래서 얘는 0.1b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돼. 자, 그 다음에 문자 곱하기 문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.
그러면 우리가 알파벳 순서대로 A, B, C 이렇게 해서 주자 이런 얘기야.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. 자, 그 다음에 같은 문자의 곱이 있어. 같은 문자의 곱이라는 건 이런 거지. A 곱하기 A 곱하기 A. 그러면 우리 거듭제곱 배웠으니까 A의 세제곱 이렇게 거듭제곱을 표현을 해주자 이런 얘기고, 가로가 있는 식 이러는 거야. X 빼기 3 곱하기 5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. 그러면 X 빼기 3에서 곱하기 기호 생략하고 숫자를 앞에 써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. 아, 나눗셈 기호는 간단해. 우리가 X 나누기 2가 있다 그러면 바로 뒤에 거 분모, 앞에 거 분자 이렇게 쓰는 거야. 이 원리는 우리가 곱하기로 바꾸면 2분의 이렇게 되지. 그래서 2분의 1x 이렇게 써도 되고, 이 x를 분자 곱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아. 1 곱하기 x니까 1은 생략한다 그랬잖아. 또 하나, 이거는 바로 3분의 2분의 a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.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, 그래서 a 곱하기로 바꾸니까 2분의 3. 그래서 2분의 3a. a를 여기서 써도 괜찮고, 옆에다 이렇게 써도 괜찮아. 그래서 이쪽은 분자 곱하는 거니까. 자, 대입과 시계값을 알아볼 거야. 대입이라는 건 대신 집어넣는 거야. 시계값은 문자에다가 숫자를 대신 집어넣었을 때 나온 값, 그게 바로 시계값이야. 자, x가 2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라 그러면 5x야. 그러면 얘는 5 곱하기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얘는 10 이렇게 되겠고, x 대신에 2 집어넣으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잖아.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랬지. 자, 10 빼기 3x, 10 빼기 3 곱하기 2 그러면 10 빼기 6, 그래서 답은 4가 되겠고, x분의 4니까 2분의 4 2가 되겠고. 자, 그렇게 어렵진 않지?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, 식의 값에서 틀리는 거는 문자와 식이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다 정수 계산에서 틀려. 그래서 정수 계산이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. 자, 조금 더 어려운 걸 해볼게. 자, 이번 문제는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, 자, 4 곱하기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써주고 6 곱하기 3 대신 B 대신에 3을 써주고, 그래서 마이너스는 가로를 쳐서 구분하는 게 좋아.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써주고 6, 3, 18. 그럼 똑같은 보호의 계산이 되겠지? 그래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되고, 자,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써주고 B 대신에 3을 써주고, 마이너스 1 두 번 곱하니까 플러스 1이 되겠고, 마이너스 4, 3, 12. 그래서 1에서 12를 빼는 거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줘라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3 곱하기 A가 마이너스 1 곱하기 3,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고,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결과 마이너스 3, 3은 9,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. 자, 시계값에서 또 분수가 나오면 조금 계산이 어려워. 잘 봐도. 자, 마이너스 x 대신에 마이너스 써주고 2분의 1 제곱이잖아. 자, 조심할 건 있어. 거듭제곱이 나오면 반드시 거듭제곱을 먼저 해줘야 돼. 아, 여기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가로 풀어주면 플러스구나. 그래서 2분의 1 두 번 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야. 그래서 반드시 거듭제곱, 마이너스는 그냥 놔두고 거듭제곱을 먼저 해줘야 돼. 마이너스 두 번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가로 풀어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줘야 되는 거야. 얘도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이렇게고 제곱이야.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듭제곱을 해주기 전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가로 안에 있는 걸 계산하니까 이건 플러스 2분의 1이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되지.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2분의 1 집어넣어. 자, 뭐라 그랬어? 분수가 나오면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된다 그랬잖아. 그래서 1 곱하기로 바꾸면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다음 사다리끌의 넓이를 AB, H를 사용해서 나타내라. 그러면
아랫변도와 귀변을 해주고 곱하기 높이를 해주고 나누기 2. 이게 바로 사다리끼리 넓이잖아. 그러면 A 더하기 B 곱하기 기호 생략하고 H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지? 그러면 2분의 1 숫자를 앞에 써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 이렇게. 또 하나 방법,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분모 전체 이렇게 분모를 해주고 A 더하기 B H 이렇게 쓸 수도 있어.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니까. 자, 그럴 때 A가 5고 B가 10이고 H가 4일 때 그 값을 구하라. 그러면 2분의 A 대신에 5 집어넣고 B 대신에 10 집어넣고 곱하기 4. 그러면 2, 15에서 4니까 60이 되겠지? 그러면 답은 30 이렇게 돼. 아, 또 하나 알려줄 게 있다.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 3 곱하기 A를 하면 3A 이렇게 문자 곱하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하지? 근데 5 곱하기 3이 있어. 그럼 얘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. 큰일 나지 이거는. 그래서 숫자끼리 곱하기 됐을 때는 생략할 때 어떻게 쓰냐면 5 쓰고 가운데다가 점을 찍어주고 3 이렇게 쓰면 아, 5 곱하기 3이라는 뜻이야. 이것도 알아두고. 자, 기온이 X도일 때 공기 중에서 소리의 속력은 0.6 곱하기 X 더하기 331 메타로 간대. 1초에. 그랬을 때 기온이 5도일 때 속력을 구하라. 그러면 기온이 5도, 기온이 X도, 기온이 5도, X자리에 5가 들어가면 돼. 그럼 여기에 5가 들어가면 되겠지? 0.6 곱하기 5 더하기 331이니까 요 계산하면 3이 되고 331 그래서 334m 1초에 334m를 간다 이런 얘기네. 자, 이제 곱하기 기호, 나누기 기호 생략하는 걸 배웠으니까 1차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. 자, 그 전에 조금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자, 이런 식이 있어.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3.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더하기 4 곱하기 y 더하기 3이라는 뜻이야. 곱하기 기호 생략해서 이렇게 썼지. 자, 여기서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올 거야. 자, 어떤 용어냐면 첫 번째 항이라는 게 있어. 자, 항은 뭐냐면 요 마이너스 2x 요 부분, 그 다음에 플러스 4y, 그 다음에 플러스 3 요 부분, 요 부분, 요 부분.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이라 그래. 그럼 항이 지금 몇 개 있어? 세 개 있지. 항이 세 개 있으니까 항이 많지. 그래서 그걸 다항식 이렇게 표현해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상수항이 있어. 상수항은 뭐냐면 항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숫자로만 돼 있는 거. 그래서 플러스 3 이게 상수항이 되겠지. 항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자기 앞에 있는 부호를 다 똑같이 가지고 가야 돼. 그냥 2, 4, 3. 그래서 플러스면 괜찮은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가져가야지. 그냥 2x만 가져가면 안 돼. 그 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자기 앞에 있는 부호를 갖고 가야 돼. 자, 그 다음에 계수라는 게 있어. 이 계수는 뭐냐면 문자 앞에 어떤 수가 있냐. x 앞에 뭐가 있어? 마이너스가 2가 있지. 그래서 x의 계수는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y의 계수는 뭐냐 그러면 y의 계수는 4 이렇게 되겠지. 3은 뭐라고 한다고? 상수항이라고 한다고. 문자 없이 숫자만 혼자 있는 거를 상수항이라 한다 그랬어. 자, 그 다음에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항식. 항이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지. 2, A. 항이 딱 하나밖에 없지. 이런 거를 단항식. 항이 여러 개 있으면 다 항식. 그래서 새로운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알아줘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이해를 하겠지. 자, 항과 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자.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있는데 여기서 항이 뭐냐 물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게 항이 되겠지. 숫자 플러스 5 얘를 뭐라고 한다고? 숫자만 있는 거를 상수항이라 그랬어. 자, 그 다음에 계수 x제곱 앞에 뭐가 있어? 3이 있지. 그래서 x제곱의 계수는 3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x 앞에 뭐가 있어? 마이너스가 있지. 그래서 x의 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. 그래서
여기는 x제곱이고 여기는 x 이렇게 있지.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말을 하나 배울 건데 뭐를 배우냐면 차수라는 게 있어. 그래서 지금 3x제곱, x를 몇 번 곱했어? 두 번 곱했지. 그럼 이거는 2차식이라 그래. x를 한 번 곱했지? 이거를 1차식이라 그래. 그러면 이 식은 2차도 있고 1차도 있잖아. 그럼 높은 쪽에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식이냐? 높은 쪽이니까 얘는 2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이게 차수하고 그 다음에 계수하고 항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한 거야. 자, 다음 식에서 1차식을 고려해.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, x를 몇 번 곱했어? 두 번 곱했으니까 얘는 2차식이 돼. 또 헷갈리는 게 있는데 만약에 3x제곱이 있어. x를 몇 번 곱했냐 그러니까 여기 3이 있어서 3번 곱했다. 그게 아니라 x제곱이잖아. 2차식이 되는 거야. 이걸 3차식이라고 그러면 안 돼. x제곱이니까 2차식. 그 다음에 분모의 x분의 1 더하기 x. 이거 1차식 같아. 그런데 분모의 문자가 있으면 이건 다항식이 아니야.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분수식에서 배울 거야. 그럼 얘는 아니고 1차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얘는 x1차잖아. 그래서 얘는 1차식이 돼. 0 곱하기 x, 오, x1차네. 근데 0 곱하기 x는 이 자체가 없어지고 3만 남잖아. 그럼 얘도 1차식은 아니고 7 마이너스 x, 이게 1차식? 그럼 얘는 1차가 되겠네. 이렇게 상수 숫자만 나왔으면 이건 2차식이 아니고 그래서 1차식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얘는 2차식이라고 한다 이거야. 자, 1차식 계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. 첫 번째, 단항식 곱하기 수 이런 거야. 4x 곱하기 마이너스 2가 있어. 그럼 그냥 4, 2, 8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x 이렇게 하면 끝내. 그 다음에 단항식 나누기 수가 있어. 그럼 2a 나누기 뭐 3분의 2 이런 식으로 있다. 그러면 2a 곱하기로 바뀌면 2분의 3 되고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가 되고 약분 약분 그래서 3 곱하기 2니까 3a만 써주면 되겠지. 자, 이번에는 수 곱하기 1차식이 있어. 5 곱하기 2x 빼기 1 이렇게 수 곱하기 1차식 있잖아. 그러면 우리 분배 법칙 배웠지?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고 한 번씩 풀어주고 5, 2, 10x 마이너스 5일은 이렇게 하는 게 수 곱하기 1차식이야. 그러면 요거 말고 1차식 네 번째 1차식 나누기 수도 있을 수 있어. 그럼 이런 거지. 2x 플러스 4 나누기 3이야. 그러면 2x 플러스 4 곱하기로 바꾸면 3분의 1이 되겠지? 그러면 숫자가 뒤쪽에 있으니까 2x 요 앞에다가 3분의 1을 써주고 2x 플러스 4를 써주면 이렇게 한번 곱해주면 3분의 2x 플러스 이렇게 곱해주면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겠네. 자, 다음 다항식의 차수를 a, 그 다음에 x의 계수를 b, 상수항을 c라고 할 때 a, b, c의 값을 구하라. 그러면 차수, 여기 2차, 1차, 그러니까 높은 쪽에 차수를 얘기한다 그랬어. 얘는 2차가 되고 그 다음에 x의 계수, x 앞에 뭐가 있어? 7이 아니라 마이너스 7이라고 해줘야 돼. 그 다음에 c, 상수항은 뭐야? 숫자,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a, b, c란 뜻은 뭐야?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라는 얘기야.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. 그래서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결과는 플러스가 되고 2, 7에 14, 14 곱하기 6 하면 84 이렇게 되겠지. 자, 의외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데 많이 틀리는 문제. A 나누기 B 나누기 C하고 똑같은 걸 찾아볼 거야. 자, 얘는 우리가 두 개밖에 없어. 만약에 A 나누기 B가 있다. 그러면 바로 그냥 뒤에 껴 분모, 앞에 껴 분자 이렇게 쓸 수 있어. 근데 세 개가 돼 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로 바꿔. B분의 1, C분의 1. 그래서 곱하기니까 분모끼리 다 곱하면 B, C. 분자끼리 다 곱하면 A가 되겠지. 이런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. 자, 얘는 A 나누기 일단 뒤에 거부터 할 거야. 가로가 있으니까 C분의 B가 되고 곱하기로 바꾸면 B분의 C가 되니까 분모는 B밖에 없고 분자는 A, C 이렇게 되고 얘는 A 곱하기 B 나누기로 바뀌니까 곱하기로 바뀌면 C분의 A 이렇게 되겠지?
그래서 분모는 C밖에 없네. 분자 A, B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A 나누기 괄호 안에 BC니까 얘는 BC 이렇게 되겠지. 그래서 A 곱하기로 바꾸면 BC분의 1, BC분의 A 이렇게 되고, 바로 두 개밖에 없잖아? 바로 얘가 분모로 들어가고 이렇게. 그러면 얘하고 얘가 똑같아지겠지. 그래서 가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조심을 해줘야 돼.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 건데, x 더하기 2 나누기 3이 있어.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곱하기하고 나누기만 생략했잖아. 더하기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x 더하기 얘는 그냥 써주고 3분의 이렇게 써줘야 된단 말이야. 그런데 얘는 가로가 없지만 x 더하기 2 가로가 있고 이렇게 쓰다니는 얘는 바로 뒤에 게 분모가 되고 가로가 있으니까 얘는 한 묶음이 된다. 이렇게 써줘야 돼. 그래서 가로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얘를 나왔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를 뜬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. 자, 식의 계산 중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마지막 문제. a분의 2 마이너스 b분의 4 플러스 c분의 5의 값을 구하래. 그러면 a분의 2, 요 a 대신에 2분의 1 집어넣고 2 이렇게 되고,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고 4가 되고, c 대신에 마이너스 5분의 1 집어넣고 5 이렇게 되겠지.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. 이렇게 분수에 다시 분수가 나오면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된다 했잖아. 그래서 2 나누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. 그러면 2 곱하기 2가 돼서 4가 되겠지. 그래서 얘는 4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. 그럼 마찬가지로 4 나누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2가 되겠지. 근데 이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니까 12만 그냥 써주고, 그 다음에 5 나누기 마이너스 5분의 1이야. 그러면 5 곱하기로 따지면 마이너스 5가 돼서 얘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지.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. 그러면 요거 16 마이너스 25니까 큰 수에서 작은 수 뺀 다음에 9 마이너스를 치면 답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얘기야. 그래서 문자식에서 식의 계산을 하는 방법, 곱하기 나누기를 생략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식의 값 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봤어.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잘 돼야지 다음에 배우는 식의 계산 두 번째,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방정식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꼭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 보면서 꼭 확인을 해주기 바래. 자,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자.